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, 네. 네. 아, 네. 하나. 네. 네. 둘, 하나. 야, 뭔가 있고. 전생 체험이라는 체험을 하러 왔는데 걱정되는 것도 많아요. 이 비밀을 다 노출할까봐. 그리고 또 궁금한 것도 많아. 과연 내가 전생에 공해와 김두환이와 태종과 그분들하고 어떤 연관이 있었던 거 아닌가, 그런 궁금증도 있고. 참 오늘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스산합니다. 좀 같이 한번 우리 딸라들하고 한번 느껴보겠습니다. 공해, 김두환, 태종. 전생으로 빠져듭니다. 아, 딸라라. 향기 좋아하세요? 네. 네. 어, 네. 내 마음의 지표가 어디에 가 있는지, 지도의 지표처럼 향기 맡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심리나 이런 그 변화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. 향 표현해 주세요. 이 향 표현하기가 참 아주 어려워요. 이 간단한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. 나는 외향적이다, 내향적이다, 아니면 좀 다른 사람들을 살핀다? 굉장히 외향적인 것 같은데 되게 내향적이에요. 아, 나 긍정적인 편이다, 부정적인 편이다, 되게 이성적인 편이다.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조금 이성적이다. 정말 지금 피곤한 상태예요. 네. 왜 피곤하냐 봤더니 약간 성취주의자의 성격도 있고 논리적으로 관찰하는 탐구자 이런 성향도 있어요. 용서하기 싫은 누구 어떤 대상이 좀 있는 거죠. 증오의 대상이나 그게 지금 가장 스트레스거리다. 체면을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풀어드리는, 마음속에 이제 분노가 있다면 왜 그런지도 어쨌든 이제 또 활력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시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, 감사합니다. 네네. 아, 딸라라. 최면에 걸리면 나는 자는 것 같은가요? 들리긴 들려요. 약간 선잠 자는 느낌? 좋은 영화 있잖아요. 네, 그거 네. 빠져드는 느낌? 그때는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. 가끔 눈물 흘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. 이제 내가 열에서 영까지 숫자를 세어 내려가면 자 내려갈수록 힘이 빠져나가요. 더 아래로, 아래로. 이게 네. 몸은 이렇게 따는데 정신은 점점 더 말라져. 그럴 수 있어요. Nope. 자, 제가 버튼을 하나 줄게요. 주문을 살짝 지시고요. 누른다라고 생각해보세요. 눈이 잘 안 떨어지려는 현상. 자, 이거 아이락 현상이라고 하거든요. 체면에서. 다시. 자, 눈에 힘을 뺄수록 눈이 잘 안 떨어지려는 현상. 그냥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. 그런 감각이 오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. 선생님, 의자 좀 편하게 할 수 없나? 아, 네, 좀 불편한가요? 네, 좀 불편한 것 같아요. 아니, 좀 이렇게 축, 좀 이렇게. 원래 좀 어디가 아프세요? Nope. 한 손에는 가벼운 걸 들어서 점점 더 뭔가 풍선처럼 위로 잡아 끌고요. 한 손은 무거운 거를 들어서 가라앉는다고, 잡아당긴다라고 생각해 보면. 자, 정말 편안한 몸을 침대나 이런 것들을 싹 생각하면 진짜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자, 그런 느낌이 들면 고개를 끄덕이시면 됩니다. 무언가를 떠올렸으면. 뭘 떠올리나요? 구름이에요. 구름이에요. 있는 감각이 발까지, 저 발바닥까지 퍼져나갑니다. 발에도 구름 위에 떠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자, 어떤 느낌인지 알겠으면 또 고개를 끄덕여보세요. 그죠? 잘하셨어요. 아주 넓은 자연에서 그냥 푹 쉬세요. 마음까지도 넉넉하게 먹어보세요. 온몸 세포 하나하나까지 퍼져나가요. 바람은 세게 부는지 적게 부는지, 날은 밝은지 적은지 이런 걸 한번 봐보세요. 어떤가요? 바람은 부나요?
그러면 자 이제 내가 열에서 0까지 숫자를 세어 내려가면 더 가벼워져서 어디든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열, 아홉, 여덟, 일곱, 여섯, 다섯, 넷, 셋, 둘, 하나. 더해서 안 돼. 잘 안 되고. 그 내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그때 코 골았잖아. 이렇게 하고. 그때 깜빡 잤어. 날은 밝은지. 그때 깜빡 잤어. 대답하시는 줄 알았어요. 아니야 아니야. 아 걸렸구나. 그때. 코 고른 거야. 아 달라라. 아 이거 오늘 전생 체험이죠. 아, 꼭 한번 해서 우리 딸라들한테 내가 전생에 궁예, 김두와 태종 그 인물들하고 뭔가 이렇게 교감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하고 뭔가 연결이 되나 하는 것을 조금 알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이성적이다 해서 근데 오히려 배우들이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잘 빠질 줄 알았어요. 근데 그게 빠지질 못하겠네.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속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것 같다가 또 깨지고 들어가다가 또 깨지고 이 선생님은 나름대로 땀 막 뻘뻘 흘리면서 막 열심히 전생으로 인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됐네요. 잠깐 잤어요. 우리 다음에 딸라들하고 또 좋은 체험을 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딸라들 안녕.